안녕하세요. 라디오스타 최종 결승 진출자 김창숙입니다. 며칠 전, 아,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하며 미안하고 감사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라디오스타 일반인 DJ 오디션 결승 진출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말을 꺼냈는데, 내 오랜 꿈인데, 내 꿈인데, 나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보다 더 들떠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엄마의 꿈이 아이들까지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결승전은 공개방송으로 가족, 지인들이 참석을 하게 될 거란 생각으로 내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신랑은 직장이 중국이라 한 달이면 20일을 넘게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17일 결승에 맞춰 나올 수도 없고, 아이들은 방송국 구경하고 엄마 응원한다고 한껏 들떠 있는데 어쩌나 고민하던 중에, 그래, 결국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자 생각하곤, 너희들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둘이서 화장실도 가고 얌전히 길 잃지 않고 있을 수 있지? 했더니 집이 떠나가라, 네! 하며 폴짝폴짝 뛰더니 7살 동생에게 한 살 많은 언니가 하는 말이, 언니가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까 언니랑 꼭 손잡고 있자 하더군요.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헉, 공개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시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어쩌지? 엄마, 결승전이 공개방송이 아니래. 나중에 방송국 구경 가는 거 어떨까? 하며 아이들 얼굴을 살폈는데, 우리 딸들, 엄마, 우리 없이도 잘해야 해요. 엄마 화이팅! 이라고 쬐끄만 녀석들이 엄마를 감동시켰습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이 영화 제작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뮤직비디오 명작들을 영화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네요. 저희 딸들도 뮤직비디오를 통해 마이클 잭슨은 좋아하게 되었고, 전래동화라도 읽은 것처럼 제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딸아이들과 35년의 나이 차이를 좁히기엔 음악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감상하세요. 마이클 잭슨의 Remember the Time. 라디오스타 시즌2 최종 결승전 참가번호 3번 김창숙 씨의 오디션 무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여러 후보에게 한 표씩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에게 두 표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방송의 예비 DJ로 김창숙 씨가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느낌 지금 오시는 분들 바로 카톡을 통해서 1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때는 그 라디오에 문자 사연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편, 엽서, 손글씨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생각나는 대로 바로 문자를 보내면 이렇게 제가 보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문자 사연 보니까 제가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전성희님 보내주신 사연에 뒷베란다가 시베리아 벌판이네요. 그쵸. 날씨 많이 춥죠. 겨울에는 거기만한 냉장고가 없잖아요. 근데 코킹이라고 아시나요? 예. 벽체하고 창틀 사이에 실리콘을 바르는 그 작업을 하면 또 그래도 뒷베란다가 많이 좀 시베리아 벌판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자 사연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6772님하고 김수진님, 예, 두 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아, 지화진님하고 제가 목소리가 많이 흡사하다고, 너무 낮은 톤으로 해드리고 있나요? 그래서 송도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고속도로 타고 있는 연재형 졸지 않게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하셨네요. 이어지는 곡 제가 편안하게 쉬시라고 잔잔한 곡을 준비했는데, 이어지는 음악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과 듣고 싶습니다. 힘을 빼고 파도에 유영하듯
자유롭게 편안하게 듣고 하는 음악이 진짜 보사노바라고 말하는 보사노바 싱어송라이터 나혜경 씨의 음성으로 색다른 느낌의 여행을 떠나보시겠어요?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 잠시 쉬세요. 춘천 가는 기차입니다. 조금은 지쳐 있었나 봐. 좋기는 듯한 내 생활. 라디오스타 시즌2 최종 결승전 참가번호 3번 김창숙 씨의 오디션 무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방송의 DJ를 뽑는데 일조하실 수 있습니다. 김창숙 씨의 오디션 무대 들으시고 느낌이 왔다 싶으신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1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DJ봇 눌러주시고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 20분 뽑아서 문화상품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20대일 때 40대의 나이는 중년의 느낌으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 조금은 안정이 되어가는 시기일 거라고 그때는 많은 부분에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43살을 앞둔 지금은 해놓은 것은 너무 없고 아이들은 어리고 마음만 조급한 중년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루브를 타다간 목 디스크에 걸릴 수도 있는 나이라고 하는데 몸도 주어진 상황도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디스코텍 말고 클럽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고 발라드 말고 근사하게 랩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제대로 멋들어지게 드럼도 한번 쳐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예쁜 단독주택에 아담한 마당도 가지고 싶고 때되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꿈을 위한 도전인 라디오 DJ 오디션을 보고 있는 열정도 있습니다. 라디오 DJ가 된다면 드라마 상속자들의 이민호 씨를 게스트로 모셔보고 싶다는 맹랑한 소원도 빌어봅니다. 그래서 가끔은 20대와 40대의 차이가 뭐 그렇게 있나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라디오스타 도전자인 20대의 파트너가 카톡 문자를 주고받는데 한 줄 간신히 쳐서 보내면 네 줄이 훅 하고 날라오고 날아온 문자에 단문을 찍고 있는데 어느새 또 다른 문자가 오는 걸 보면서 아, 20대와 40대는 차이가 나긴 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론 삶을 살아가기보다 살아내는 힘겨움도 느끼고 아이들의 부모로서 행복감 또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나오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 중 위험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몰입해서 보면서 증상이 모두 내 이야기 같아 혹시 하며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있으신가요? 어떠한 생각들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혹여라도 나만 이렇게 사나? 나만 뒤처지나? 하는 분들에게 다른 이의 삶의 이야기가 때론 위로도 되고 이 정도면 내 삶이 나쁘지 않다며 만족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현실의 삶이 매스컴을 통한 무서운 현실보다 더 따스하다는 것도 느끼게 될 거라 믿어봅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자유주제의 한 코너는 인생 나침판,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로 인사드렸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사실은 이제야 조금 풀리려고 하는데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번 만나고 못 볼 사람에게는 잘해야 한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과 벌써 예선전부터 본선 2회, 결승까지 여러 번을 뵙게 되어 전 참 다행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과 같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함께한 시간 끝곡은 마음의 평안을 선물 드리고 싶은 젊은 연인들입니다. 다정한 연인이